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5월 14일 화요일 아침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이 나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요. 화이팅 하도록 하죠. 자, 박수 치면서, 아, 정말로 어려운 시장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아, 잘 좀 헤쳐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 봅니다. 먼저 전일,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과연 미국과 중국이 속된 표현 좀 쓰겠습니다.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자, 미국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어요. 자, 보복 관세 중국이 매겼거든요. 그죠? 다우존스 2.38% 하락, 나스닥 3.41% 하락, 반도체 지수 4.73% 하락, 독일도 1.52% 하락. 자, 중국도 마이너스 1.21%. 자, 니케이도 0.72%. 자, 전 세계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부과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전일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 관세라는 것이 제품의 가격으로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국민이나 중국 국민들 제품 소비자들한테 이 가격이 다 포함돼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물론 중국이 보복 관세를 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5%에서 10% 사이에 매기던 것을 5%에서 25%대로 일괄적으로 다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등으로 매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복의 규모로 봤을 때는 좀 시원찮다, 이런 게 시장의 판단이에요. 자,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에다가 25% 동일하게 다 때려버렸고요. 그리고 추가로 3,500억 달러 규모도 좀 있다가 더 추가로 때릴 수 있다, 이렇게 한 반면에 중국은 보복이 약해요. 그러니까 600억 달러도 차등으로 25%까지. 자,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긴지는 벌써 나왔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참 중국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중국이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중간 생산제, 그러니까 뭐 재료는 수입해서 완제품 만들어서 이렇게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중국이 수요가 아무래도 줄어들고 하면 우리나라도 0.5%포인트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좀 상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마무리되는 듯 해서 미국도 제법 다시 랠리 이어나갔고요. 국채, 미국 국채 장단금리 역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어느정도 해결돼서 가는 듯 했으나 결국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문제 때문에 다시 전세계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옥죄고 있는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율입니다. 환율 그냥 주춤할 줄 모르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서 1187원입니다 야, 지금 상당한 상승폭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외국인 자금 추가 이탈 걱정을 해야 될 테고요. 자,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기관이 자꾸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펀드 이거 환매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제가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펀드가 2조원 저번 달에 2조원이 이탈을 했고요. 지금 5월 달에 들어서는요 9일까지의 합산 규모가 1조 9600억이랍니다 10일밖에 안 지났는데 2조 6억한다 이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펀드로 투자했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자금들도 막 빠져나가고 외국인도 빠져나가고 독야청청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연속해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반등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신용 미수 물량 내지는 여러 가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투매 물량 한번 나와야 진정이 돼도 되고 그 상황은 미국이나 여타 중국 당사자국이 좀 안정되는 상황이 보여지고 앤드 투매 물량 한번 나오고 그렇게 해야 시장이 조금 반등 나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 공매도 물량들도 상당히 지금 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침에 아무리 화이팅을 하려 해도 힘이 잘 나지 않네요. 자, 여기서 미친 듯이 하면 그게 미친놈이겠죠. 지금 시장이 낙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상당히 심하고 깨지 말아야 될 선들도 스트레이트로 깨고 음봉일색이에요. 자, 지금 와서 매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추가 하락하는 거 피해내는 시초에 던졌어야 되는데, 그죠? 중국과의 관세, 9일, 10일, 그죠? 협상하고 있는 상황들 좀 지켜보는 바람에 초기에 매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폭 그대로 다좀 온몸으로 받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씁쓸합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시 매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우량한 종목으로 평판이 있고 괜찮은 권력이 있는 종목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그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게 뭡니까? 잘못 봤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동시효과 너무 안 좋아요. 일단, 코스피는 0.9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2.70%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너가 보복 관세 매기지 마라. 너 보복 관세 매기고 하면 중국에 있는 공장들 다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다 떠날 거다. 보복 관세 매기지 마라 이러는데 그 말에 너무나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그게 현실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아니 자신은 관세 매기면서 중국 보고는 보복 관세 매기지 마라는 게 도대체 무슨 심리 상태인지, 저는 무슨 심뻔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차라리, 보복 관세 매겼냐? 한번 해보자. 이랬으면 화가 안날 텐데, 매기지 마라.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자, 보유 종목들,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전일 외국계 매도 많이 넣고 오늘 전일 기관은 매수세 좀 들어왔고요. 자, 셀트리온도 20만원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20만원 무너졌고요. 자, 마지노선 가까이 지금 왔습니다. 19만 3 4천원권까지 밀렸는데요. 추가 하락 한다면 지수 더 지지부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일 기관 외국인 매도 나왔습니다. 안 좋은 모양입니다. 안 좋은 모양 맞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전일 장대 음봉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추가 하락 밑으로 6만 4천권까지도 열려 있는 모양이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도 잘 지지하던 60일 깨지면서 밑으로 하락했는데요. 19만 원대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자, 신세계는 전일 외국인 매도세는 들어왔습니다만 상승, 장 초반 상승하던 거 지키지 못하고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자, 여기 저점 권역인 단기 저점 권역인 30만 원대 초반은 좀 지켜야 되는데요. 밑으로 더 추가로 쳐지면 주가 모양 많이 안 좋, 좀 훼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진다이아 수소차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낙폭 강하게 두드려 맞는데요. 외국계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YSL 5G 이것도 상승세 지키지 못하고 그대로 밀려버렸고요. 기관의 매수세는 있네요. 위닉스 공기청정기 기관의 매수세는 있습니다. 쌍끌이 매도 나오는 부분이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아무래도 퍼스픽은 쌍끌이는 아니거든요. 아니군요. 셀트리온 쪽으로 쌍끌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공매도 물량도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들고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멘트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너무 시장 상황이 안 좋고 총체적으로 난국입니다. 뭐 이 종목 저 종목 할 것 없이 거의 개별주 특별한 종목들 빼고는 상당히 낙폭 심한 상황. 투자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고통 속에 있을 거다 싶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자, 야간 선물 시장에서 1.36% 하락했거든요. 외국인 1233 계약 매도 하면서 야간에 미국 밀릴 때 같이 밀려버렸습니다. 자, 바라기로는 오늘 정도 손드는 개인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시장 낙폭 어쩔 수 없이 시작 하락해서 시작하겠습니다만 개인들 물량 던지는 물량 좀 넣으면서 반등 시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략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반등시 매도라고요. 반등시 매도. 지금 던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등시 매도. 하나의 방법은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핸드폰 꺼버리고 한 보름 정도 핸드폰 꺼버리시는 것도 답 중에 하나예요. 아무거나 잡주 들고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 뭐 망하는 길이겠지만 저는 여기 있는 종목군들은 잡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면피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하이닉스, 신세계, 아모리퍼시픽, 나머지 이 세 개는 일진다이아, 위닉스, 와이솔, 이거는 테마주 안에 있는 권역 중에 우려하는 종목들이니까 핸드폰 끄고 한 보름 그냥 핸드폰 HTS 안 보는 것도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시고요. 시장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핸드폰 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려야 되는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죠? 방송도 해야 되고 고통 중에 있네요. 수소차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참 그렇게 높은 가격에도 안 들어갔는데 그죠? 여기 인근에 20일 올라탄 거 보고 들어갔는데 낙폭이 너무 심하네요. 그죠?
그러나 수소 경제, 수소차,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워낙 빠른 매매했기 때문에 총 들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그래도 아직까지 한 보름 이상 들고 간 종목 잘 없어요. 그죠? 본의 아니게 좀 끌고 가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갭 하락, 양대 시장 갭 하락했어요. 코스피 0.74% 하락. 현재 2062. 그리고 코스닥 1.27% 하락. 700선이 깨졌습니다. 699.81. 자, 기관이 매수세 들어오네요. 오늘 좀 받아줘야 돼요. 기관이 좀 받아줘야 됩니다. 기관이 매수세 들어오고요. 코스닥 기관에 쌍끌이 들어오고요. 오늘 거래소 코스닥 할것 없이 개인이 쌍끌이 매도 넣으네요. 신용 미수 풀빵 때린 사람들, 이거 반대 매매 넣는 거거든요.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 매매. 그죠?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이 스탁론 이런 거는 한신가 이 이유 때문에 또 물량 나온다면서요. 그동안 너무 많이 샀어요. 그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이렇게 용감하게 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권역 하나 괜찮은 권역 없이 다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손실폭 상당히 있을 테고 그냥 본인 자금 아니고 신용 미수 물량 때렸다면 반대 매매도 넣을 겁니다, 아마. 자, 외국인 1258계약으로 선물 매수해주고 있고요. 자, 바라건대, please, 오늘 저점은 깨지 말고 반등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빨간불 들어옵니다. 일단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요. 일진다이아 위닉스. 자, 1%대 정도 다 하락 중입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거인님, 힐링님, 세상만사님 다 반갑고요. 자,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끝내주는 매도 타이밍은 놓쳤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넣을 때 청산하자. 이 의견 드리고 있는데, 시장 반등 조금만 넣으면 제법, 하락폭 축소하거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온다는 것,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는 것은 양호하나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을 좀 강하게 해야 됩니다. 자, 하이닉스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직 잡히고 있지 않고요. 아무리 퍼스픽 외국계 매도, 신세계 외국계 소폭 매수, 일진다이아 잡히지 않고 있고요. 와이솔 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계 위닉스 아직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하이닉스 120일 지지권에 놨고요. 자, 셀트리온 19만 2천원 저번에 여기 인근 있죠? 까지는 왔습니다. 왔고 스트레이트로 제법 낙폭이 있거든요. 반등세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일단은 추가 하락 멈추고 강한 반등세 좀 시현돼야 됩니다. 아무리 퍼스픽도 120일 지지권 정도는 지금 위치해가 있고요. 자, 신세계는 이제 여기서 강하게 무너진다면 곤란한데 최근에 며칠 사이에 흐름을 봐도 상당히 공방은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밀리고 싶지는 않아 보이는 모습이다. 일진다이아도 240일 지지선 권역까지 나왔습니다. 자, 와이솔도 120일, 240일 권역에서 강한 반등세 지금 시현하고 있고요. 자, 위닉스도 밑에 일단 볼린저 밴드 하단 그리고 120일 권역 지지권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벽한 하락 추세로 돌아선 종목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락 추세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안 좋은 것인데 반등을 강하게 좀 시연해줘야만 합니다. 같이 보면요. 자, 시총 상위 업종 대표주들 군에 보면 IT 전기전자 쪽으로 낙폭 좀 있고요. 조선주 좀 낙폭 있고요. 나머지 다 그만그만합니다. 제약바이오 혼주세에 있고요. 5G가 비교적 강세. 폐기물 쪽 강세. 닭고기 쪽 강세. 돼지 콜레라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죠? 자, 나머지는 다 그만그만해요. 사료 이쪽으로도 강세. 야, 환율 또 추가 상승했습니다.
자, 저점 깨는 듯 하다 다시 반등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한 가지 좋은 거 있습니다. 그죠? 큰 맥락에서 개인이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반드시 던져야 돼요. 개인이 던지고 기관 외국인이 받아줘야 됩니다. 자, 그 부분에는 공매도 때렸던 부분도 있을 테고요. 개인들이 신용 물량, 미수 물량, 청산되는 물량도 있을 테고요. 그것을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강하게 받아줘야만 상승세 나오거든요. 기관이 현재 670억 규모로 거래소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258억 매도. 자, 그리고 코스닥은 539억 규모로 외국인이 강하게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2232계약으로 강하게 지금 매수해주고 있고요. 오늘 체크리스트는 개인이 손 들고 나오는지 그 여부입니다. 그리고 환율 추가 상승이 있는지, 그리고 중국이 타격이 얼마나 있는지. 자, 미국 선물은 약보합 강보합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미국 선물 추가 하락세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고요. 현재는 양호입니다. 자, 셀트리온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1.03% 상승, 19만 7천원권. 자, 셀트리온이 20만원권, 19만 5천원권은 깨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보여요,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74% 상승. 자, 와이솔도 1.2% 상승. 자, 신세계 0.16 하락. 자, 하이닉스 1%대 하락. 자, 시장 낙폭 큰 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포트폴리오 양호한데, 일진다이아도 플러스권 전환. 자,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같이 연동하는 종목들이다. 자, 그것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시장이 올라가도 빠지고, 빠질 때 같이 빠지고, 그런 종목은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포트폴리오의 사활은 시장에 달려 있다. 시장이 안정세를 좀 찾으면서 미국과 중국이 양쪽 다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고육지책이라 그래야 됩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피해가 온다는 거다 알고 있어요. 미국의 관계자들도 중국이 보복 관세 매길 거 알고 있다. 그럼 우리도 피해 좀 오는 건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종의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한 맛부터 보자. 당장의 상황에서는 미국이, 예를 들면 미국이 이길 것 같아요. 느낌에. 느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그래도 중국이 강하대도 아직까지 미국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 관세 보복 매기는 규모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자국에 당장의 피해가 좀 온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대로 밀고 갈까요? 오래 가면 자기들이 크게 한판 붙어가지고 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붙으면 결국은 중국이 좀 손들 가능성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6월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 이전에라도 협상 더 추가적으로 더 하고 어느 정도 미국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협상을 이끌어낸다면 당장의 문제, 당장의 조금 흔들림은 감수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나 미국의 뭐 경제 수반들 머릿속에 들어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강한 반등세. 19만 7,500원까지 일단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양대 시장 다 반등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오늘 양봉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크면 클수록 좋고 반드시 강한 반등 나와야 돼요. 자, 바람직한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기관이 그동안 매도세 되게 심했었는데요. 자, 오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아마 지속적으로 매수할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러한 패턴들 많이 보여왔습니다. 기관들이 저점 권역에서 짧은 매수해주고 반등하면 여기 단기 고점 인근에서 매도하고 이런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자, 기관들이 시장 좀 받쳐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기금에서 최근에 좀 들어오네요, 그죠? 그동안 매도 심하던 금융투자도 오늘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 양호. 코스닥은 아직까지 기관은 매수세 잡히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 자, 개인이 풋 13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50억, 100억 규모로 늘어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요. 자, 프로그램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50억 규모, 코스닥 65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 동반되면서 지금 지수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영웅아, 많이 힘드네. 야.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책임감이라는 게, 저는 얄팍한 사람 아니거든요.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려고 막 되게 노력하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고, 저를 상당히 믿어주고 계시고, 의지하고도 계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베스트 트레이딩을 했다면 하락 초기에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저는 뭐 변명 따위는 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아, 두 번째로 크게 아쉬운 건데, 첫 번째 최고 아쉬웠던 것은 하노이 발 불발되면서 건설주에 좀 타격을 입었던 거, 그게 가장 좀 컸고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적어도 장 종료까지는 어떠한, 아, 그때 하노이, 그죠? 불발할 때 오찬장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할 때부터 벌써 뭐 현대건설하고는 좀 휘청휘청 했거든요. 그죠? 그래도 어떠한, 아, 뉴스가 나올까 싶어서 장 종료까지 기다려 버리는 상황, 안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상황에서 데미지 딱 입고 한번 크게 휘청거렸던 적. 이번에도 9.11, 10.11, 그죠? 어떠한 여지를 조금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은 그 타이밍 한번 놓쳐버리면 상당히 좀, 매도라든지 이런 매수라든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주저해서 그것을 놓친 건 아닙니다만, 시간적인 타이밍 때문에 어떤 또 다른 뉴스 나올까 싶어서 한번더 넘기는 그 상황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 좀 늦어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변명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뭐 아쉽고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또다 이야기하고요. 더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맞을 거다 맞았다 이거죠. 미국이 관세 때리면서 휘청했어요. 자, 중국이 보복 관세 조치 나올 거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나왔습니다. 보복 관세 조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세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주 격화, 미중 간에 분쟁이 아주 격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로 관세 중국이 보복했는지도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기관 외국인이, 그죠?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오늘 아마 한 2천억대 이상 살것 같아요. 지금 26분 지났는데 800억 사고 있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규모예요. 자, 선물 매도 때리고 있어요. 오늘은 아마 이 기조로 갈것 같아요. 기관은 오늘 현물 사고 선물 매도할 겁니다, 아마. 큰 변동 없으면요. 기간이 한 2천억대, 3천억대 좀 사주기를 바라보고요. 외국인도 한 400억 규모 지금 매도 나오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세 같이 동반되고 있거든요. 코스닥 700억 규모 매수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 220억 규모 지금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강하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650억 사주고 있기 때문에 양대 시장이 다 메이저들이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폭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자, 반등 나옵니다. 장 초반에 갭 하락하면서 주가 한번더 하락했을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신용 물량, 그죠? 3, 4일 미수 물량이라든지 이런 물량들 아마 청산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청산되는 물량들 청산 좀 되고 연속적으로 개인 물량들 좀 나오고 기관 외국인이 계속 좀 강하게 땡겨준다면 반등세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돼요. 자, 환율 계속 고점대. 1188원입니다. 야, 환율 한번 더, 좀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수준이 언제 수준인가 하면요. 2017년. 그죠? 2017년 초반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거의 박스권 상단, 박스권 규모 여기에서 거의, 그죠? 위치했었는데, 1200원대까지도 반등하는지, 상승하는지 여부, 잘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잡초들이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 끄고 한 보름 기다리는 것도 답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는 한다면 좀 그렇고요. 요점이 뭔지는 아시겠죠? 너무 그게 민감하지 않을 순 없는데, 그죠? 조금 시장 안정될 때까지 한번 지켜본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적절히 청산해 나가는 전략 다시 한번 더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같이 하는 분들을 제가 팀 K라고 그러는데, 우리 팀 K 분들이 좀 끈끈한 면이 있어요. 서로서로 북돋아주고 으쌰으쌰 하면서 끈끈함이 느껴져서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시장 모형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 분봉의 흐름이. 그죠? 시장이 개발하겠거든요. 반등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한번 보실래요? 거의. 개발하겠죠? 땡기고 있거든요. 자, 거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고, 업종 대표주 내지는, 테마권에 주도주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하고 같이 움직여요. 시장이 나쁠 때는 같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시장이 조금만 돌아서면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형우야, 너돈 있지? 너돈 있잖아. 살짝 사노 이런 거 많이 말고 오늘 같은 날 사는 거야. 사실은 뭐 시장 떡락할 만큼 떡락했고 양봉 딱 쓸라고 폼 잡잖아. 도치잖아. 적어도 100% 지르지 말고 현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싶으면 한30% 이상 사노. 한 종목 말고 한 두세 종목 뭐 사놓을지 한번 이야기해 줘 볼까? 하이닉스 하나 사놓고 5G 이거 무시 못하거든. 이런 거 하나 슬쩍 사노. 하이닉스, 와이솔 이런 거한 10%씩 사노. 괜찮아.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반등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다. 그리고 적당히 뭐 적당히 저항권에서 적당히 끊어내고 저항권에서 적당히 끊어내고 그런 전략들 쓸수 있는 거거든. 현대차 어저께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안 빠져요. 근데 뭐 관세 18일 날 부과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 조금 뭐 뉴스가 있긴 해도요. 어차피, 그죠? 어차피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우려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시장에 반영 안 됐을까요?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다 반영돼 있을 겁니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뭐 현대차 같은 것도 적당히 조금 사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와, 어저께는 뭐 그죠? 그렇더니 오늘은 살수 있다 이야기도 합니다. 시장이 메이저가 사고 있어요. 개인이 던지고 있습니다. 낙폭 심합니다. 반등 권역에 들어왔는데 개인이 사지 않고 바라던 대로 개인이 던지고 있고 기관 외국인 사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도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많이 사라고는 안 했어요. 한 20, 30% 이내
정도는 살수 있다. 그렇게 의견 제시합니다. 현대차, 그 다음에 와이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정도 살수 있다. 뭐 대체적으로 현대차 빼고는 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고, 현대차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후속 조치는 방송에서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정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제법 있을 겁니다. 현금 확보 딱 하고 오늘 양봉 딱 개바라겠습니다만 위로 끌어당겨서 끝나면 양봉 시현되는 것이거든요. 좀 과감한 사람 많이 할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그죠? 아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게 셀트리온 삼형제가 제약 바이오 중 안에서 막 따로 놀아요. 무슨 말이냐? 다른 제약 바이오 갈때 셀트리온 삼형제 막 빠졌거든요. 그리고 시장 낙폭 있을 때 셀트리온 하고만 유독 강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옵션 만기일 날. 오늘도 보면 딴 거는 대체적으로 조금 시원찮은데 셀트리온 그죠? 삼형제는 또 브루스건 시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헛웃음만 나오는 거죠. 올라와서 좋긴 합니다만 제약 바이오 쪽이 상당히 제 기준으로는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조금 대용제약 한번 봐보십시오. 나보타 성분하고 또 그죠? 메디톡스하고 관계 있어서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던데 뭐 성분 하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 나오면 막 휘청휘청해 너무 휘청거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 꿈틀꿈틀 된다고 관심 가지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기업 전체에 안 좋은 이야기 너무 많아요. 하지 마십시오. 자, 화장품 중국 소비 쪽으로도 꿈틀꿈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꿈틀대는 쪽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권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국 면세점, 백화점, 화장품 계통이 꿈틀대고 있어요. 그리고 항공여행, 이건 일단 패스합니다. 남북 경협. 약간 꿈틀 되네요. 그죠? 조비 경농. 자, IT 전기전자는 아직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무너질 때 비중 줄일 때 IT 안 줄여서 안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하락에 대한 직격탄을 IT 전기전자가 좀 두들겨 맞고 있어요. 시장과 공동 운명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나라 반도체 이 부분이 수출의 20%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시장과 공동 운명체입니다. 시장이
나쁜데 이거 잘 가기가 힘들어요. 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형제 그래도 셀트리온 특히 1.5%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기관은 제법 매수를 해주는데 외국인이 좀처럼 매수를 안 해주네요. 지금 600억 규모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뭐 기관외국인 쌍끌이 나오는 것보다는 낫긴 한데 외국인이 조금 매도세 좀 줄이고 같이 매수에 좀 가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 채팅에 올라오는데 양아치라 그럽니다. 양아치 맞지? 트시 있잖아, 트시. 치는 보복하고 중국한테 하지 마라 하고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짜증났어요. 그러니까 한 맛부터 볼래? 이랬으면 짜증 나긴 해도 그나마 나는데, 치는 실컷 관세 때리고 난 다음 중국 보고는 보복하지 마라 하면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진짜. 아휴. 위님 반갑습니다. 어이없어요, 어이없어. 시장이 낙폭이 제법 있는데 그래도 울긋불긋한 게좀 보여요, 그죠? 울긋불긋한 게 조금 보인다는 거는 다행인 거예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대 메이저가 그래도 한쪽에서는 다 잡아주고 있다. 거래소에서는 기간이 오늘 한 2, 3천억대 이상 사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딱 보니까. 그죠? 지금 벌써 9시 40분인데 한 877억 규모로 기간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외국인이 640억 규모로 매도세 좀 넣으니까 외국인이 좀 찾아들어줘야 돼요. 외국인이 매도세 좀 찾아들고 바라기는 같이 쌍끌이 매수세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외국인이 쌍끌이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매도세가 안 찾아드는 거 보니까 장 후반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국 개장 상황 이런 거 보고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현재 어쨌든 양대 시장 한쪽 메이저들은 잡아주고 있어서 그나마 추가 하락하고 있진 않고 낙폭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갭하락 이후에 반등 시도 넣어둔 것 다시 조금 밀리는 형국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선물 2,606개 매수하면서 시장 좀 받쳐놓고는 있는데 오늘 저점 안 깨야 돼요. 오늘 저점 깨면 상당히 곤란하고 업종 대표주 군들 중에 그래도 상승 전환 시도 넣은 종목들이 좀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여전히 힘든 시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장중에 미국 선물 상황도 좀잘 체크하시고요. 현재 0.10% 다우존스 하락
그리고 나스닥 0.06% 하락. 나중에 중국 개장하면 10시 반에 중국 상황 좀 체크하시고요. 환율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지 여부. 지금 약간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상승하는지 여부 좀잘 체크하시고. 우리 또 윈님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그것도 체크 안 해드리면 좀 그렇죠. 자, 일단 20만원, 19만 5천원 셀트리온 지키고 있으니까 반등 나올 때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여부 좀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 자, 여기처럼 강한 반등세 나오면 모르겠으나 나중에 좀 주춤하면 반등시 매도 전략도 들이댔으니까 상황 봐가면서 강한 반등세 시현하는지 아니면 추가로 저점 깨면서 빠지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는데 지금 강하게 일단 반등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좀더 홀딩 가능한 권역인 것 같고요. 오늘 외국계 매수세도 잡히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하락하면 안 좋고요. 7만원대 이상으로 강하게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공매도 물량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매도 때려서 충분히 단기간 수익도 좀 공매도 입장에서는 수익이 났을 거거든요. 강한 반등세 나오면 공매도가 차익 실현한다고 더 같이 환매수 물량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기대해 보죠. 여러분들 다 셀트리온 관심 있으시고 하니까 한번 더 마지막으로 전략 체크했습니다. 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자,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잠시 시장을 무덤덤하게 지켜보는 것도 답 중에 하나다. 자, 두 가지를 선택했었어야 돼요. 시장 하락 초기에 현금 비중 아주 높이는 전략을 구사했든지,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 와서 던지는 거는 상당히 늦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닥터케이는 반등시 매도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금 진정되고 오늘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오늘 정도 보면 어느 정도 또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적당한 상황에서 그죠? 추가 하락하지 않고 적당한 상황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미국이 추가 하락하지 않고 조금 그래도 진정한 모습 보여준다면 미국 중국 간의 관세 전쟁 이미 벌어진 건 벌어진 것이고 좀 시장이 수습해 가려는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추가 하락 양대 시장에서 계속 나온다면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 안 눌렀던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좀 봐주십시오. 닥터K 여러분들 스킵하시면, 광고 스킵하시면 2천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올라오는데요. 그죠? 여러분 저를 도와주실 거는 광고 봐주시는 겁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려울 때한 발짝 물러나서 공부하면서 다음 시장 대비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내 안에 있는 닭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